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무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 학교의 교무실을 생각하시면 약간 책상들이 놓여 있고 선생님들의 전유물, 선생님들이 항상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뭐 1학년 선생님부터 6학년 선생님까지 다 같은 공간에 모여 계시고 수업을 하지 않으실 때는 항상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가셔서 다시 업무를 보신다던가 하는 장면들이 이제 상상이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캐나다 교무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쉬시는 공간, 선생님들이 점심을 드시는 공간인 스태프룸이 있고요. 그 앞에 학교에 막 들어가면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Report to the office 하고 쓰신 사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캐나다 교무실은 오피스, 스태프룸. 이 지금 말씀드린 오피스라는 공간이 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이에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외부인이 학교로 들어갈 때, 심지어는 선생님이 학교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통과하는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학교 대문 열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선생님들 아니면 외부인들,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하셔야 할때 오피스에 꼭 들르셔야 돼요. 이제 심지어는 저같이 저는 선생 자격으로 학교에 가지만 항상 한 학교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아침마다 오피스에 들러서 체크인을 해요. 저 일하러 왔다, 이제 사인하고 이름 쓰고, 그다음에 뭐차 가져왔으면 차 번호도 등록해 놓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뭐 학교에 발루티어를 하러 가실 때도 있으실 거고, 아이를 픽업을 일찍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우리 아이 때문에 어떤 어포인먼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 그럴 때 오피스에 꼭 먼저 들러서 체크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오피스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셨잖아요. 오피스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치과 갔을 때 리셉션이스트들 앉아 있잖아요. 이제 창구에서 접수 받아주시는 분들 앉아 있는 것처럼 학교 오피스에도 체크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통은 학생들 어텐댄스를 모두 담당하시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이 막 몇백 명이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을 알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뭐 모르실 수도 있죠, 물론 몇백 명이니까. 근데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이제 학교에 발렌티어를 하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 런치를 못 가져가서 드랍해주고 오신다거나 했을 때 거기 오피스에 들어가면 앉아 있는 분들한테 내가 우리 아이 이름 말하고 이 사람의 엄마 아빠인데 런치 드랍하러 왔다 아니면 우리 아이 반 아직 그러면 아마 보통 그레이드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드 5의 누구누구다. 우리 애 선생님 이름 말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놓고 가세요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직접 픽업을 해줘야 될 때면은 전화해줘요. 그 오피스에서 반에다가 전화를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거든요. 왜 우리 학교에서도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피스에서 외부인과의 통로를 많이 차단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를 픽업할 때도 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오피스에서 다 처리를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 학교에 들어오는 뭐 메인테넌스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외부인이든 오피스에 일단 체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른들한테는 오피스가 왜 중요한 곳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한테는 오피스가 어떤 공간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오피스에 지금 리셉션이스트들처럼 체크인을 해주시는 분들 말고 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최고? 누구죠? 교장 선생님이죠.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부교장 선생님 방이 오피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에 가시면 이제 초등학교인 경우는 더 빈번하게 볼수 있는, 자주 볼수 있는 게 교장 선생님, 부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체크인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부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에 항상 상주해 계시는 건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이나 부교장 선생님의 일 같은 경우는 이 학교의 모든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데이타임, during the school hour에는 나가 계시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부교장 선생님이 오피스에 꼭 계셔야 될 때가 있는데요. 언제일까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반에서 너무너무너무 심하게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제 선생님이 통제가 안 되고, 옆반 선생님 와도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안될 때. 그때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피스에 가라고. 오피스에 가서 이제 뭘 하냐.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부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하고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가 선생님이지만 내가 말을 들어야 되는 선생님이지만 내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엄청나게 기가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친구들이 오피스에 가는 것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학생들하고 친근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무섭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도 같은 학교를 자주 나갈 때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하고도 친해지거든요. 이제 5학년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자꾸 수업 시간에 말을 하면 안될 때도 말을 하고, 저하고도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친구들하고도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제 수업이 안될 지경으로 자꾸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계속 이야기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얘기를 하다가 밖으로 따로 불렀어요. 홀웨이로 불러가지고. 오피스 가야 될것 같다. 너 한번 얘기하고 와야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전또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잘 이렇게 돌봐줬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오피스에 간다는 그 말을 조금 무섭게 받아들이기는 해요. 무섭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까지 가게 되면 공식적인 일이 되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연락이 가고 그러면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너왜 그랬어? 얘기해야 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오피스에는 혼나지 않는 친구들도 가요.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우리 반에서 캐나다 초등학교 교실에 한 클래스가 정원이 25에서 30명까지도 돼요. 어쩔 때는 많잖아요. 이제 어떤 친구들은 되게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교실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1대1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좋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여기서는 공부가 안 되니까 좀 조용한 공간으로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제 이 모든 친구들을 다 오피스로 보내는 거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도 하나의 커뮤니티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 조치를 취해주다가 서포트를 해주다가 이제 이 아이가 정 이제 힘들다. 정말 이 아이의 러닝 시스템에는 다른 서포트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제 오피스에 가서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공부를 할수 있도록 또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이제 IPP라고 Individual Plan이 생긴 친구들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라는 공간이 아이들한테는 친숙하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약간 무서운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모든 우리 아이에 대해 생긴 일은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지만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못 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도 소식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이를 absent로 이제 마크를 하잖아요. 이제
결석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오피스에 전화하셔가지고 아, 우리 아이 오늘 아파서 결석이에요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피스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아이가 왜 안 왔나요? 학교에 있어야 되는 아이가 왜 없나요? 하고 전화가 갈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오피스 공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태프룸과 이어져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근데 스태프룸은 정말 선생님들만의 공간이라서 아이들은 거기 잘 안 들어가요.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상황은 초중고 모두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따로 한국처럼 책상을 놓고 교무실처럼 사용하는 공간은 없을 경우가 많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학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있는 데가 많아요. 이제 Humanities라고 English하고 Social Studies 이제 합쳐진 그 디파트먼트 선생님들이 따로 모여 계시는 공간 아니면 Math, Science 수학하고 과학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 계시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학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서별로 이제 쉬는 공간도 있고 아니면 책상 놓고 공부하시는 그 업무 보시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일 메인 업무가 어텐댄스예요. 출결석을 오피스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오피스 직원분들하고 학생들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왜냐하면 출결석이라고 하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학교 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캐나다 학교들에서는 변수가 많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field trip을 가는데 이제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초등학교는 사실은 관리가 딱 쉬운데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결석이다? 그럼 오피스에서 전화 오고 아니면 뭐 field trip을 가야 되는데 내가 버스를 놓쳤다? 그러면 오피스 직원분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 직원분이랑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피스 직원분이 넌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디렉션을 많이 해줄 때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굉장히 사람 대 사람으로 되게 친절해요. 자, 그거는 뭐 사람 성격상 이제 개개인의 이제 성격상 다를 수는 있지만 학교라는 곳의 특성상 모두가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거를 프로바이드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오피스라는 공간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처음 맞이하는 공간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처음으로 가셔야 하는 공간 이 공간에 대해서 알아놓으시면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교무실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오피스라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 아이 학교와 소통을 할 때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뭐 어리면 어릴수록 근데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 선생님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소통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 Bye!